네, 안녕하십니까. 이원진입니다. 당원정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님께서 북한의 김정은을 만나서 우리 당원분께서 많이 실망하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미국 쪽의 입장에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사카에서 열린 G20 바로 직전에 시진핑은 김정은을 만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미국하고 북한과의 1대1 대화가 돼야 되는데 그 중간에 중국이 끼어버렸고 미국은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북한하고 1대1로 만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좀 더 큰 시각으로 봐서 미국에게 이러한 일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실망을 갖지 말고 우리 미국이 항상 추구하는 가치들인 인류 보편적 가치들에 우리는 계속해서 적극 동참하고 지지를 하면은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최근 한일 관계가 너무나도 위험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면서도 친일파로 매몰될까봐 걱정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상황은 너무나도 위험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한마디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미국 쪽과 얘기를 할 때마다 미국에서 물어보는 것이 항상 있습니다. 일본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아픈 과거 때문에 일본이 무조건 싫고 일본에 대해서라면 무조건 나쁜 생각만 할 수밖에 없겠지만 미국의 입장에서는 지금 중국을 위시로 하는 전체주의 세력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아의 두 유일한 동북아시아의 유일한 자유국가 두 나라가 서로 계속 싸우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지금 너무나도 답답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인권입니다. 북한에 자행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권 유린, 오토 원비어와 데이빗 스네이던으로 상징되는 미국인에 대한 인권 유린, 메그미 요코타산으로 상징되는 일본인에 대한 인권 유린, 북한은 전 세계에 인권 유린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북한의 꼭두각시인 문재인은 박근혜 대통령님의 인권 유린 그리고 국민 절반인 보수 우파 국민들에 대한 인권 유린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권 유린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이슈를 제기하고 나가면은 우리는 미국하고의 관계도 좋아질 수 있고 일본하고의 관계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본에서 우리가 소외되고 있는 계층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자이니치 코리안 제1교포분들이십니다. 이분들은 자신들의 몸에 한국인의 피가 흐른다는 사실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한국의 국적을 갖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러면서 일본에서는 경제적으로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사시는 분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무너지면은 본인들이 난민이 된다는 생각과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의 경제와 안보를 너무나도 슬프게 보시면서 우리나라를 돕고자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민단이 일본에 있는 민단이 아무리 우리 대한민국을 지지한다고 하도 결국은 문재인 정부로부터 돈을 받기 때문에 본인들이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을 실제로 사랑하는 분들께서는 따로 제1교포분들께서는 따로 조직을 만들어서 지금 태극기 집회도 열고 일본 정부 쪽과 많은 교류를 하면서 대한민국을 돕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특히 일본에 계신 제1교포분들을 가케하시 영어로는 The Connecting Bridge 한국말로는 서로 가교 역할을 하게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야 하겠습니다. Our Republican Party cherishes our friendship and alliance with America and Japan, and will continue to bind strong and our ties with America and Japan, and fight for freedom of the world. 우리 공화당은 앞으로도 우리의 소중한 친구이자 동맹인 미국과 일본과 함께하며 전 세계의 자유를 위해서 싸워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